자자자자 퀴즈예요. 자 오늘은 또 마인크래프트 어몽어스로 또 찾아왔어요. 제가 지난번에 이 마크 어몽어스 모드 상당히 또 재밌게 즐겨봤죠. 그리고 여러분들 어몽어스 하면서 또 가장 무서운 존재가 누군가요? 임포스터 아니겠습니까? 이 어몽어스 세상에 임포스터보다 더 강력한 존재가 등장합니다. 그것은 바로 임포스터 보스. 아니 보니까 임포스터 보스를 소환하는 그 모드가 또 있더라고요. 이곳은 이미 예 크론들이 전부 다 임포스터들에게 썰리고 말았고요. 남은 인원들은 전부 임포스터들밖에 없습니다. 하지만 이곳에서 왕 행세를 하고 있는 임포스터들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곳을 점령하기 위해 그가 등장합니다. 두둥. 와! 임포스터 보스예요. 와, 보스가 어마어마한데요, 이거? 어? 뭐야? 어? 와! 아니, 임포스터 보스인데 오히려 임포스터들에게 상당히 적대적이네요. 야! 넌 벤트 못하. 그 덩치도 커가지고 안 들어간단 말이야. 모든 임포스터들의 왕, 임포스터 보스 드디어 나왔습니다. 진정한 왕은 예 자기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시켜주기 위해 이곳에 나타났습니다. 야 그러면 이거 임포스터 vs 임포스터 보스 가능하겠는데요? 자 옐로우 임포스터 한 명씩은 조금 잠깐만 아 이거 한 마리 더 소환해 버렸다. 어. 두 명의 임포스터. 오! 그렇지! 하늘 아래 왕은 두 명 존재하지 않아. 어! 우주 최강의 보스는 누군가요? 오른쪽에가 조금 유리한 것 같은데? 싸워라! 싸워라! 이기는 편! 우리 편도 아니고 아무 편도 아니여. 어? 와! 잡아냈습니다. 보니까 이게 거의 다 한 방 컷 나거든요? 데미지랑 체력이나 이런 게 또 상당한 것 같은데. 오, 그래도 설마. 다구리에는 장사 없나요? 아! 딸피의 임포스터 보스를 처단하는데 성공했습니다. 하지만 어림도 없지. 다시 소환. 우와! 야, 이거 좀 근데 궁금하네요. 과연? 임포스터 vs 임포스터 진정한 대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임포스터 보스의 등장에 혼비백산한 임포스터들 단체로 벤트를 타고요 무기고에 모여서. 야 어떻게 임포스터 보스가 나와버렸어. 그래도 우리들끼리 힘을 합쳐야 돼. 이럴 때일수록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전군 공격하라. 빠빠빠빠빠빠. 와 근데 이거 뭐 20마리 가까이 소환을 했는데도 다 썰립니다. 숨도 못 쉬어요. 어떡해요. 모든 임포스터들 다 썰리고 말았어요. 이곳의 최강자는 임포스터 보스님이시다. 그래요? 이게 원거리라서 좀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거리 애들로만 한번 소환해가지고 배틀 붙여보겠습니다. 따다다다. 자 임포스터들 준비됐나? 싸워! 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. 온갖 보라 퍼플 임포스터들. 자 이제는 조금 할만한 것 같은데요. 오히려 근거리 이렇게 접근하는 애들한테 조금 맥을 못 추는 듯한 임포스터 보스예요. 뚜딱뚜딱. 거의 지금 몇 마리죠? 제가 아까 한 50마리 이상 소환한 것 같은데. 그래도 반피 까였다. 아 얘가 그 범위 공격 같은 건 없어가지고 한 마리씩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구리 앞에서는 누구도 장사가 없는 건가. 야 그래도 버티나? 설마? 딴딴딴딴딴딴딴. 공격이 닿지 않아. 버그 걸렸다. 구석에 낑겼어요. 뚝딱뚝. 그 틈을 타서 퍼플 임포스터의 맹공격. 얘네들도 아예 약한 건 아니네.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. 상당히 강력한 녀석들입니다. 그러면 이거 제가 위력을 좀 직접 테스트 해보고 싶어졌거든요. 자 풀무장 합체한 네더라이트 임포스터. 이 자식 얼마나 센지 한번 제가 직접 한번 맞아볼게요. 들어갑니다. 응. 정원 도희가 가라. 아 이제 어디가. 일로와.
쫙. 어? 이 자식이고? 저의 패기에 눌렸나요? 아, 저의 패기에 잔뜩 쫄았나 봅니다. 아무리 그래 임포스터 보스라고 해도 슈퍼스님 앞에서는 자, 그러면은 임포스터 vs 상당히 강력한 몬스터 중 하나죠. 파괴수 소환 들어갑니다. 자, 돌격하라! 덩치 대 덩치의 싸움! 오. 야, 파괴수도 몇 방인가요, 이거? 야, 맷집 대 맷집으로 붙으니까 숨도 못 쉬네, 애들. 뚱. 거의 한 두세 방 컷 나는 것 같은데요? 뚜이, 뚜이. 데미지가 얼마나. 파괴수 단 두 방 컷. 자, 그러면 다음. 계속 이어서 간다. 좀비 주민! 딱. 딱또딱또딱. 아, 임포스터 보스의 약점을 알았어요. 약간 다구리에 장사가 없네 애가. 자, 마녀들 동격 돌격 돌격혀. 보다 야, 포션도 하나도 안 통한다. 마녀들은 뭐 바로 사망행이네요. 자, 그러면은 세기의 대결 한번 해보자. 임포스터 연합군. 바로 쫓아옵니다. 자, 그리고 원자로의 보스 하나, 그리고 식당의 보스 둘, 조종실의 하나. 아니, 뭐하냐 니들. 임포스터도 참전해. 이건 뭐 의미가 없는데요, 싸움이. 이건 그냥 헬파티야, 레알. 누가 누구 편이고? 어? 답이 없네요. 어? 그 와중에 한번 싹쓸이하고 왔던 임포스터 보스. 와, 참전했어요. 대 임포스터 전쟁 최후의 승자는 누군가요? 어? 야, 잠깐만, 어그로 그쪽으로 끌리면 안 돼. 최후의 승자 누굽니까? 어? 오? 오? 와! 역시 엄청난 강력함을 자랑하는 임포스터 보스. 자자자, 마지막으로 아까 맵에선 잘 안 됐는데 임포스터 이 보스의 진짜 위력 제가 한번 직접 체험해 볼게요. 자, 한번 맞아 볼게요. 어? 아,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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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네더라이트 풀셋 입고 있었는데도 단 두 방 컷 나거든요. 자,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세기의 대결 들어갑니다. With the vs Imposter Boss. 오, 야, 이거 엄청난데? 잠깐만, 자, 와, 터졌다. 근데 일단은 공격이 닿지가 않아요, 위도 공격이. 야, 완전 저거네. 싸움이 안 되는데요? 팔이 짧아, 너무 슬픈 임포스터 보스. 일로와! 일로와! 거의 뭐 농락하는 수준이거든요 이거. 야! 자,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임포스터 보스 모드 한번 또 재밌게 즐겨봤습니다. 진짜 어몽어스에도 이런 어몽어스 보스 같은 거 하나 나오면 되게 재밌을 것 같거든요. 예. 오케이,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.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꿀잼 컨텐츠로 찾아뵐게요. 자, 그럼 여러분들 휴바.